충남의 홍명나방이 예년보다 3배가량 늘면서 벼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자체는 예비비까지 투입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행동에 나설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충남에서는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서산에서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10대들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스쿨존에 의도적으로 다가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놀이로 추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흉기난동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구책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용품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충남 지역 벼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벼의 치명적인 홍명나방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한범호 기자가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삭이 패는 출수기를 앞둔 논입니다. 바로 옆 푸른 농과 색깔 차이가 확연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잎사귀 여러 개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벼 잎을 갉아먹는 홍명나방 피해를 입은 겁니다. 잎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애벌레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홍명나방은 벼 즙액을 빨아먹거나 잎과 줄기를 갉아먹어 말라 죽게 하는 해충. 중국에서 날아오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번갈아 반복된 이상기후 탓입니다. 1차 방제 시기가 7월쯤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잦은 강우로 인해서 방제 시기를 놓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발생하는 그 홍명나방의 세대가 짧아지면서 저희가 발생 밀도가 높아져서. 당진의 경우 벼 전체 면적의 60%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15%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민들은 수확량이 줄어들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 상태가 계속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이게 많이 다발생이 되면은 이 벼의 이 알곡이 제대로 염원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량이 한 20% 정도 감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근 다른 시군도 피해가 극심하긴 마찬가지. 지자체와 농협은 예찰을 강화하며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태양군과 홍성군은 각각 예비비 4억 원과 3억 원을 투입해 추가 방제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 홍명나방 피해가 유례 없는 큰 피해이기 때문에 기본 방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그 상황이 이제 수확기까지 아무래도 계속될 수 있어서 그 추가 방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홍명나방 3세대 성충은 다음 달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 피해를 막기 위해선 비가 안 올 때 즉시 방제하고 약재는 잎이 적셔질 만큼 충분히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전국의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집단 휴업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교육부가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를 언급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 공교육 멈춤의 날 먼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전국의 교사들은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4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등 우회적으로 파업에 나설 예정인데요. 교사 8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전국 530여 개 학교가 휴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집회를 불법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집회를 위한 학교 휴업과 교사 휴가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집회 주최 측은 집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경고에 대해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남에서는 3,3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는데요. 교사들은 집회는 취소됐지만 학교별로 재량휴업을 하거나 개인별로 병가와 연가 등을 내고 추모의 뜻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며 지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 노동조합은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학교의 자율권 행사 보장과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학교에 정식 공문으로 안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28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방안에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동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육청의 일부 방안을 환영하지만 상담주간 폐지와 학교장을 민원 대응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에서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10대들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산 성현면과 예천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각각 청소년들이 드러누워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성현면 스쿨존에 누워있던 청소년들은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스쿨존에 의도적으로 다가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교육하고 전교생에게 학부모의 지도를 요청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서산시가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네, 서산시 사회복지과 김혜선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사회복지과 김혜선 주무관입니다. 예, 먼저 이 일상 돌봄 서비스 어떤 사업입니까? 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 돌봄,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9월 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네, 일상 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중장년 40세에서 64세, 질병,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 13세에서 34세입니다. 서산시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형 12시간, B형 36시간, C형 72시간 유형 등 월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돌봄 가사 서비스와 함께 특화 서비스인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중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장년층과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사회복지과 김혜선 주무관이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흉기로 주변에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요즘 호신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이 언제 또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주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 딸도 키우고 하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죠. 들고 다니고 갑자기 누가 와서 확인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쇼핑 검색어 순위에는 호신용품이 최상단에 있습니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 따르면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호신용품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와 경보기, 삼단봉이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호신용 경보기입니다. 살짝 누르고 당기면 불빛과 함께 경보음이 크게 납니다. 경보기는 가볍고 작아 휴대하기 편하고 호루라기보다 소리가 큽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얼굴에 최대한 가깝게 대고 뿌려야 효과적입니다. 삼단봉은 위협을 가하는 상대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공격을 막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 지듯이 잡아서 45도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펼치시면 돼요. 긴 무기다 보니까 거리를 유지하면서 치셔야 돼요. 치거나 찌르거나. 단 사용이 서툴면 뺏길 수 있어 평소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련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를 잡히면 보통 이렇게 심겨루기에서 뺏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전문가들은 호신용품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고 최소한의 자구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거리를 벌려 빠르게 도망가고, 하지만 급한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우산이나 가방을 활용하여 흉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호신용품이 있다면 호신용품을 사용해서 흉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클 등 호신용품이 범행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일부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손성입니다. 충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 9조 8,24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종 확보한 국비보다 7,600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서산공항 설계비 10억 원, 국방 로봇 체계 시험시설 설계비 5억 원, 장항선 개량 1,017억 원 등입니다. 충남도는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추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최종 의결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40대 남성 A씨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28일 오후 1시쯤 당진시 송산면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홍성군의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중형 택시의 기본 요금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기본 거리는 1.4km에서 1km로 단축됩니다. 거리 요금은 74m당 100원으로 변경되며 시간 요금은 20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또 대형 택시 요금이 신설돼 기본 요금은 6,000원이며 시간 요금은 25초당 200원으로 운영됩니다. 충남 6개 시군 32개 도서 주민의 진료를 담당할 새로운 충남 병원선이 취향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갑니다. 320동 규모의 병원선에는 물리치료실이 신설되며 운영 인력도 18명에서 22명으로 보강됩니다. 충남도는 해당 병원선에 환경친화적인 하이브리드 장비를 탑재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양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청양읍 백세공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판매 가격은 건고추 600g 기준 18,000원, 고춧가루 1kg 기준으로 45,000원입니다. 구매는 축제 현장과 청양군 공식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며 택배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홍성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홍성사랑 상품권을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되는데요.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 모바일 상품권의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과 우체국 본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의 2023년 상반기 고용률이 전국 시 단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는 29일 올해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8%포인트 증가한 71%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률이 상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는 신규 산업단지와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